5월 15일,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. 요즘 학교 현실에 비춰보면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는 노랫말이 어색하게 들릴 법도 한데요. 여전히 참 스승이고자 마음을 쏟는 교사들과 존경으로 따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. 오정현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.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 거듭되는 반목에 스승의 날 목청껏 노래하던 이 풍경 점차 사라져갑니다. 스승의 은혜 노래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? 있기야 하지 않을까요? 근데 저는 못해요. 하지만 꼭 노랫말로 되뇌지 않아도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란 가르침을 학생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제2의 부모님 같은 느낌이죠. 혼나지 않는 게 좋긴 하죠.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, 그게. 혼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. 제자들이 말없이 건넨 손편지. 몇 번이고 읽어본 18년 차 교사는 새삼 사무칩니다. 언제 어디서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이 마지막 멘트가 가슴에 맺히네요. 청탁금지법으로 꽃 하나 달아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노래는 마음껏 선물해도 그만입니다. 기타 치며 노래하는 학생들 옆에 커피차가 섰습니다. 그렇게 축제의 장이 된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들은 하나 돼 웃음꽃을 피웁니다.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. 누군가는 공교육 현장에 팬 불신의 골이 헤어나지 못할 지경이라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얘들아 사랑해! 선생님 감사합니다!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